모두 턱밖이어서 무슨 말을 해야지 모르겠어. 아버지 장군님께서 채굴이만도 평양시와 유랑을 돌아보시는 것을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전해 들으면서 아버지 장군님의 현지 지도끼리 우리 해관에도 이어지리라고 믿었습니다. 아버지 장군님을 기다리면서 오늘은 왔을까 내일은 왔을까 장군님 마실 날을 기다리면서 낙하밤을 이어온 우리들인데 아버지 장군님 가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제 임야에 저강도 강행길을 혼자서 단행하시면서 자신의 동생을 기념비 하나 남기진 않으셨으니 이 가슴 아픔을 어디에 가서 하선을 하고 터져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저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우리 장모님을 바라보면서 너무나가 가셨다고 믿기에는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아프신데 우리 존경하는 김정은 대장 동지 가슴을 어지기나 아프시겠습니까? 우리 당의 혁명 전통을 엉어고서 우리 장군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강성대국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우리 김정은 대장동들을 받들어 숨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일해 나가겠다는 것을 굳게 결의하십니다.